식탁의 초보 깜찍발랄한 개그우먼 손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희입니다. 네, 매주 행복한 식탁에서는요,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음식이죠? 네, 오늘은요, 비염과 알레르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몸 안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생긴 병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래도 병이 있을 때는 음식을 가려 먹으면 참 좋으니까 이번 주 준비한 음식은 흰살 생선인 삼치와 금귤이 만나서 삼치 금귤조림 준비했습니다. 삼치 금귤조림 재료 소개합니다. 요재료는 삼치 2마리, 녹말 약간, 풋고추 3개, 붉은 고추 1개. 삼치를 재울 양념으로는 참기름 2큰술, 청주 1큰술, 생강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과 소스로는 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청주 4큰술, 유자청 5큰술, 생강즙 1큰술. 얇게 썬 마늘 3톨, 후추가 약간 필요합니다. 네, 삼치는 뼈 발라가지고 양념한 다음에 녹말 묻혀서 지지고요. 나중에 소스에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 처음에는 요 고추하고 이렇게 썰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 제가요, 분명히 황금귤 조림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황금귤이 아니라 금귤. 금귤, 예, 금귤로 들었는데, 네. 금귤이 어딨나요? 네, 이 요거, 아이는 킹깡인데. 네, 낑깡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확한 이제 표준 말은 금귤이에요. 오. 금귤인데 요거는 드실 때 어디에 좋으냐면은 아이들이 헌혈 나갖고 몸이 뜰때요 금귤 졸여 먹어도 맛있고요. 약간 날로 먹으면 쌉쌀한데 요거 졸여갖고 드시면 참 좋은데 생선이랑 같이 먹으면은 요기에 들어있는 새콤한 맛 때문에요.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줘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요것도 예,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렇게 요 정도 크기로. 뚜껑을. 네, 그 꼭지랑 떼고, 아, 떼도 되고, 안 떼도 돼요. 다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예, 편한 대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한번 썰어가지고, 가운데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네. 낑깡을요, 네. 말려서도 드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말려서도 한약 재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좀 가운데 떼어내고, 네.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 갈라주시고도 숟가락으로 이제 안에 이제 요 씨를 빼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추가 끊어져요. 아우 참 잘하신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끊어 먹고 예. 하는데 잘하시네.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음식을 제가 선생님 밑에서 하는데 네. 네.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또이 음식을 또 저희가 네. 딱 TV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어드려야 아, 되는데 그렇죠. 제가 다 끊어 먹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요. 또 그것 한번 갈라주세요. 그럼 네. 요거 썰을게요. 요렇게. 썰은 것 한번 썰어보세요. 아, 고추 마저 해주세요. 고추요? 네, 일은 순서대로 하셔야 알겠습니다. 제가 돼요. 네.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다 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씨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고추 또 한번 썰을게요. 네. 고추 썰을 때는 이렇게 딱 놓고요.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다, 제가 다 예, 두 담궈서. 개, 예. 그래서 고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림할 때 넣어주시면요. 아주 단정해요. TV에 보면 네. 요리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팍팍팍팍 해서 이렇게 중국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그렇게 숙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도 채잘 채려면은요, 네. 그냥 무한 가마니만 채치면 아주 잘칠수 아, 무 있어요. 한가마니요? 네, 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채를 잘 채시고 싶으시면 한가마니를 무를 사셔다가 채 썰어 보십시오. 네. 네. 요거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네. 삼치를 준비할게요. 네.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고기를 드셨을 때 붉은 생선들은 조금 그 비염이나 축농증에 조금 저하를 시켜요. 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축농증이 있거나 비염이 있을 때는요. 한 6개월 정도만 육식만 안 해도 육식이요? 예, 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고기 못 먹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럴 때는 닭고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생선은 흰살 생선을 좀 해주시고요. 뿌리 음식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건강해 줘요. 네. 뿌리 음식이면 네, 어떤 뭐 음식이 우엉이라든지 있을까요? 네, 우엉이요. 우엉. 우엉, 연근, 뭐 고구마, 감자, 홍당무, 마, 더덕, 와. 도라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땅에서 나는 것들은요.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우엉을 달게 네. 해서 네. 어머니께서 해주시면은 네. 좋겠네요. 네, 우엉은 또 항암제 성분도 들어 있어서요. 우엉 드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뼈는 좀 이렇게 좀 빼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썰기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네. 좀 크니까 이렇게 좀 이 정도 크기로 썰어서요. 그런데 요 삼치를 드시면 어떤 맛이 나냐면요. 네. 여러분 장어 먹고 싶은 날 이 삼치 금귤조림 한번 해보세요. 오, 그렇다면 네. 장어 맛이 나나요? 네, 장어 맛이 나. 정말로. 정말로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빼놓을 뻔했네. 진짜로 장어 맞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어가 요새 좀 가격이 예. 비싸니까 네. 우리 이 금귤 조림을 해서 먹으면 네. 껌 대신 닭이라고. 네. 그래서 비염, 예. 비염이 있을 때는 금귤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냥 비염이 없고 그냥 한번 장어처럼 먹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그냥 오유 양념에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 삼치나 이 생선은요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 비린내는 어떻게 좀 음식할 때 없앨 수 있나요? 네,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최고는요 청주예요. 청주나 와인인데 여러분 생선 전 같은 거 하실 때도 보통 무슨 때 전 같은 거 해 먹을 때 냉동 동태나 대구 같은 거 사시잖아요. 사 오셔가지고 얼은 상태에서 소금 후추를 뿌려가지고 전을 부쳐버리니까 맛이 그냥 갇히는 거예요. 맞아요. 갇히니까 조금 해동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청주를 뿌려 주시고 오늘 같이 밑간을 하시면 모든 전이나 생선이 갑자기 맛이 고급스러워지면서 이야. 아주 그 맛을 도와줘요. 첫 번째 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예. 이렇게 청주를 넣어 줄 거예요. 청주요. 예, 청주를 그럼 비린내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생강즙을 넣어줘요. 생강즙. 생강즙을 넣어주는데 생강즙은 강판에 갈은 거예요. 근데 갈다 보니까 생강즙 밑에 전분이 가라앉는데 전분 가라앉는 것도 같이 흔들었어야지만 생강에 맛있는 맛이 나요. 그냥 딱 넣으면 예, 맛을 느낄 수 없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오늘의 포인트. 포인트. 예, 튀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밀가루 날래도 나지 않고 아주 맛있어지고요. 요거 이렇게 섞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참기름이 아니라 밀가루에 섞은 참기름이요? 아니요, 아니요. 밀가루에 섞은 참기름이 아니라 튀김을 할 때 네. 밀가루에 참기름을 역시 넣어야 역시 저 행복한 식탁의 초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소금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후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살살 버무려가지고 녹말만 묻혀서 저쪽에다 옮길게요. 네. 녹말을 예, 네. 녹말을 넣고 묻힐 때는요. 네. 이렇게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네. 아니 그거는 새로 담을 그쪽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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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흰살 생선은 우리 몸을 참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흰살 생선 드시면 좋아요. 고기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조금 달궈가지고 생선을 지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기름을 넣어주실 때도 만약에 요 밑간 할 때 참기름을 안 넣어줬으면은 네. 여기 식용유 반 참기름 약간을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요. 이제 참기름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참기름 넣을 필요 없이 지져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지는 게 아니라 겉에 녹말만 코팅돼서 익을 정도만 해주시고 나중에 소스만 넣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고 조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상태에서 냉동실로 얼려버리세요. 얼리셨다가 나중에 지져도 괜찮아요. 이 건강식이지만 네.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뼈를 다 발라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주셔도 좋은 건데 음식은 내가 아무리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예요. 맞습니다. 배려고 또 맛있는 거 할 때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참 행복해지죠.
그리고 팬은 조금 달궈가지고 넣어줘야지만 순간적으로 단백질이 딱 응고되면서 맛있어져요. 선생님, 이게 지지는 동안 제가 네. 여쭤볼 건데요. 네. 이 금귤이요. 네. 비염과 알레르기에 좋다고 하는데 네. 왜 좋은 건가요? 예, 왜냐면은 그 비염이나 알레르기는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네. 금귤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금귤에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요. 네. 그 비염을 갖다가 편하게 해줘가지고 오. 코가 숨 쉬는 거를 편하게 해준다니까 많이 장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예전보다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20, 30년 전에는 알레르기성 병이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공기가 탁해졌고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집안에서는 먼지라든지 진드기 같은 거, 봄철에는 황사라든지 꽃가루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물질이 다 알레르기성 체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체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완화시켜주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네, 민속에 있는 생선하고 예. 양파하고 파하고 부추, 마늘 같은 것을 많이 잡수시면 그것이 다 청열제입니다. 피를 막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잡수시면 좋고 해조류도 아주 좋습니다. 해조류도 좋고 또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음식도 많이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참치 말고 그냥 고등어로도 네, 고등어는 다른 음식으로 드셨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네. 고등어는 조금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고요. 아. 붉은 살 생선은 조금 그런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흰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치라든지 뭐 조기라든지 흰살 생선이면 뭐 돔이라든지 다 좋겠죠. 붉은 생선이라고 하면 네. 연어랑 이런 것들인가요? 다 붉은 것들, 네, 색이 들어있는 것들이요. 근데 연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거가 연어는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연어도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네. 또 그런 것들 이제 음식을 알고 드시면 참 좋죠. 그래서 흰살 생선인 네. 이 삼치 종류. 아, 네, 좋다고요. 비염에. 네. 그런데 그냥 해 드시기에도 편해요, 맛이. 삼치 성질 자체가 온순해요. 하나님이 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삼치는 생긴 것도 좀 순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됐으면은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를 넣고 졸일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늘 썰어놓은 걸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어주시고 생강 좀 넣어주시고 생강. 네. 식초인가요? 네, 아니요, 맛술이요. 맛술. 네, 그리고 청주. 청주. 그리고 여기 유자청이요. 유자청. 유자청이 뭐냐면 우리 시중에서 파는 유자차 있죠? 예. 예, 그거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여기 이제 그 금귤 좀 줘보실래요? 네. 예. 금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같이. 금귤을 넣고. 네. 아우, 선생님,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네. 금귤이요,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었을 때 훨씬 맛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할 때도요, 오렌지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오븐에 돼지고기 잘 굽지만, 네. 오렌지 없을 때는 금귤도 그냥, 금귤이요. 그냥 꿩 대신 닭이라고 그냥 네. 있는 거 사용할 때 굉장히 사용 잘하고 또 뭐에도 잘 집어넣냐면요, 게장 같은 거 담았을 때 있죠? 비린내 나지 말라고 구멍 뚫어서 넣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금귤이 정말 금이라는 단어가 좋잖아요. 네.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서 금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려와서 금귤이라고 했을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그냥 이름 지은 게 없어요. 고추장도 약고추장이라 했을 때는 몸에 약이 된다 해서 약고추장이라 했고요. 그리고 약밥도 몸에 약이 된다 해서 약밥이라 그랬고요. 양념도 몸에 약이 된다고 양념해요. 그래서 금귤도 귤은 귤인데 네가 모든 성분이 최고니까 허준이 짓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고추 채친 거는 맨 마지막에 넣으신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금귤이 타지 않게 예, 뒤집어주면서 전혀 생선 냄새가 나지 않고 향이 올라오잖아요. 네. 지금 맛이 신기할 정도로 요 금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겉에다가 녹말을 넣고 한번 지져냈기 때문에 네. 따로 생선을 코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코팅. 맛이 예 코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양념이 잘 배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바쁘잖아요. 네. 세상 사람보다 두 배로 바빠야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참 돈인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반제품으로 놔두시면은요 아주 일이 간단해져요. 먹기 전에만 살짝 데워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이야. 그리고 생선 조림할 때 노하우. 뚜껑 닫으면 절대 안 된다예요. 네, 닫으면 모든 비린맛은 갇히기 때문에 모든 냄새는 휘발성인데요.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이 비린맛이 그냥 갇히니까요. 절대 뚜껑 닫고 하지 마세요. 일식 식당에 가보면요. 뚜껑이라고는 없어요. 비린 것 때문에. 근데 의외로요. 네. 이거는 좀 별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콩나물 같은 거는 데칠 때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콩나물은 찬물에 할 때는 씻어가지고 넣었을 땐 처음부터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고요. 네. 끓는 물에 했을 때는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데쳐야 되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이제 결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살림 하다 보면은 살림도 이제 구단되면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요리 못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구역예배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도 많죠. 봉사도 있죠. 그래서 일할 게 많아서 다 일 잘하게 돼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우와. 네. 가지고 금귤이 조금 이렇게 좀 졸여 나갈 때까지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은요 네. 이제 마지막에 고추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고추. 색깔이 네. 새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네, 그래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됐어요. 아주 다 됐어요. 예쁘게. 요거도 담을 때 네. 이렇게. 오, 그대로 이렇게 네. 담아지네요. 네, 그대로 이렇게 네, 다. 야.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네, 건드려주세요. 네. 아, 또 줄무늬가 있어서 안 흔들어진 됐어요. 다 완성했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네. 선생님. 이야,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맛있는 삼치 금귤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식해도 되는 건가요? 네, 드세요. 제가 생각만 해도 막 설레면서 군침이 도는데요. 네, 제가 먼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식탐이 많은 가게로, 아주 큰 거로. 네. 어이구, 좀 비쌌다.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어떠냐면 장어. 눈 감고 먹으면 정말 장어 맛이 나고요. 눈 뜨고 먹으면 쫀득쫀득하면서 이 달콤함과 이 비린내가 없어요. 저는 순 닭고기 살을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으면서 이렇게 향긋하면서 너무 이렇게 맛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참 뻐개 갑니다. 뻐개가 이거 삼치예요. 이거 닭고기예요. 제가 누구 성대묘사인지 모르겠어요. 것 같아서 삼순이 성대묘사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쿠킹 포인트. 삼치는 먹기 좋게 토막을 내서 준비한다. 참기름 두 큰술, 청주 한 큰술, 생강즙 한 큰술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서 양념을 만든다. 양념에 준비한 삼치를 재운다. 양념에 재운 삼치를 녹말에 묻혀서 포도씨 오일을 두른 팬에서 반 정도 익을 때까지 지져낸다. 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청주 4큰술, 유자청 5큰술, 생강즙 1큰술로 소스를 만든다. 지져놓은 삼치에 만들어놓은 소스를 부어서 졸인다. 어느 정도 졸여져서 익었을 때 채친 풋고추, 붉은 고추를 넣은 후 한번 뒤적여서 상해낸다. 쉽게 만들어서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삼치 금귤조림 완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다 보니까 범하는 누가 그냥 산토끼 잡을래다가 집토끼가 엉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가족이 한마음 돼가지고 요리도 하시면서 아빠는 설거지 왕자 하시고 엄마는 요리 공주 하면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식탁은요. 여러분의 식탁이 행복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쭉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